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겠습니까? 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인 줄 알고 동의로 체크를 해서 예, 긴급재난지원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SBS 권혜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에 기부를 눌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정말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실제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게 지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예. 오늘이 4월째인데 지난 이틀 동안 정말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아, 우리 신랑이 신청을 했는데 기부를 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부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글들까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세대주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세대주에게만 있죠. 예. 그러면 네. 지금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오늘부터 그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조금 수정이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 중간에 내가 기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꼭 한번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내가 기부를 하고 싶으면 다른 별도의 페이지로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게 이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 처음부터 내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꼭 아 내가 이걸 기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일단 이제 흐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뭐 네네. 물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뭐 동의하십니까가 네.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동의를 해야 다음으로 저 네.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에 동의를 누르신 분들이 많다는 네, 그게 굉장히 얘기죠. 많았습니다. 예. 일단 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그 기부를 선택할지 말지 그 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간편하게 좀 축약돼 있잖아요 과정 같은 게 그러니까 전체 약관 내가 이거를 신청하고 그렇죠. 하면 약관에 예.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약관에 동의하는 페이지에 기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 또 내가 기부를 한다 아니면 기부를 선택하지 않는다 버튼이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면 기부하지 않음을 누르면서 아 내가 기부를 선택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할 거냐 한다면 얼마를 할 거냐의 버튼은 있는데 기부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명시된 버튼은 없는 그런 식의 이제 신청 과정이 굉장히 좀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 헷갈리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카드사들이 이 홈페이지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기부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그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요. 근데 일단 약관 페이지와 기부 선택 페이지는 무조건 분리를 했고 예.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기부를 선택했을 경우에 아 나는 기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이나 다시 한번 묻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죠. 정말로 네, 네. 기부하시겠습니까가 다시 한번 떠야죠. 네, 네. 예. 그게 없는 게 많은데 그걸 넣기로 했고 그리고 기부하지 않은 버튼 메뉴를 명시해서 꼭 넣도록 그렇게 좀 부분 수정이 오늘부터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네. 수정이 들어간 거군요. 이게 약간 이제 카드사들이 사실 이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느냐에 비판이 굉장히 좀 쏟아지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해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내놨어요. 예. 사실은 그 자기들은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온라인 페이지를 많이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기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원치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좀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거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한 페이지 안에 만들라고. 근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는 사실 어제 또 오늘까지 조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 정부가 약간 기부를 좀 유도하려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정부의 해명은 그거는 아니다. 지금 이게 워낙 한꺼번에 온라인 트래픽이 전 국민이 신청하시는 거다 보니까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해명은 일단 내놨지만 어쨌든지 간에 좀 원하지 않았는데 기부를 하셨다는 분들이 많다 예. 보니까. 예. 기부한 돈은 정부가
어디에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부한 돈 고용보험 기금에 보태집니다. 고용보험 기금. 지금 실업급여가 나가고 있는 고용보험 기금이 사실 지금 워낙 좀 실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늘 고용률 데이터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워낙 지금 실업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빠듯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태져서 좀 쓰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미 지난 이틀 동안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수로 기부를 누르신 분들. 네.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실수로 누른 거니까. 이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실수를 한 날 당일 그 카드사에 얘기를 하셨으면 그건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못 하신 분들. 그래서 어제 그 정부가 앞으로 주민센터에 오면 기부 취소를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을 하면 이틀 안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기부를 신청했다는 게 정부로 넘어가는 게 이틀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카드사들로서는 한정 없이 취소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가 되는데 일단 어제 밝힌 거는 주민센터에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 포인트를 그걸 나중에 받을 수 있기는 좀 어렵고 예. 지역사랑 다음 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걸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약간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나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뭐 지침을 받은 게 없다, 예. 뭐 얘기를 들은 게 없다라더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어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전파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정부가 이거는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취소가 되도록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이거 기부해도 고용보험기금 좋은 데 쓰입니다. 그런데 기부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분들이라거나 이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 이 긴급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보전의 이유도 있지만 그 지금 굉장히 소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급감한 수입을 좀 이렇게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좀 돈을 써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가장 큰 긴급 재난 지원금이에요. 어디에 쓸 수가 있죠? 뭐 어느 식당은 되고 가령 뭐 스타벅스는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스타벅스를 딱 집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들 기본적으로는 다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건데 직영점들이 있고 가맹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파리 크라상 같은 곳들은 100% 직영점이에요. 그러면 직영점들은 만약에 내가 부산 스타벅스에서 카드를 낸다. 그러면 이게 서울의 스타벅스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부산 지역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제과, 뭐 족발, 치킨, 가맹점들 중에서 직영점인 곳들은 안 되고요. 가맹점인 곳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계신 곳들은 그 지역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분 사용할 수 없는 곳,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기사 찾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다. 네. 그러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은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다는 걸 아는데 네. 그 신용카드나 이 체크카드로 내가 쓸 경우에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허용이 되는 데 가서 결제를 하면 네. 내가 뭐 제가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게 되고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그 사용 제한되는 곳이라고 문자가 오고요. 그렇게 해서 내 돈보다 허용되는 업종에 가서 쓰면 그것부터 차감이 돼서 내가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다 써지고 그다음에 내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부를 하면은 소득공제 15%인가요? 받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 16.5% 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혜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권혜리 기자 보내드리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보낸 마스크 50만 장이 미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50만 장을 공중수송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힘겨움 겨우 찾아온 봄은 지나가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렵고 지금 나오는 노래는 질병관리본부 TV에 올라와 있는 노래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비 의료인들이 부른 이번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예비 의료인들이 부른 노래 우리 함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에 있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데 말이죠. 호주의 멜버른의 이 거리에 이 그림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가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최전선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화가 두 명이 그린 그림입니다. 간호사들이 지구를 불러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말이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분투와 헌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우리 함께라는 노래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막막해도 우린 이겨낼 거야. 이 영상과 노래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